있습니다. 그죠? 토지는, 그죠? 아까 우리 했잖아. 그죠? 토지는 우리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 1억짜리 이렇게 이렇게 서면 따로따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합산. 알겠죠? 토지는 원칙이 합산 과세입니다. 합산. 근데 모든 토지를 다 합산하면, 그죠? 좀 불안정하잖아. 그래서 그 일부 토지는 따로 떼서 과세한다. 분리. 분리 과세. 알겠죠? 합산도 두 가지입니다. 요거 별도 합산이 있고 종합 합산이 있다. 결국 세 가지잖아. 그죠?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요거는 분리 과세. 요런 땅이 있으면은 땅. 요 땅 중에서 그죠? 요런 요런 땅은 요거 분리해서 과세한다. 분리. 따로 떼서 분리 과세한다. 알겠죠? 분리. 그럼 요 분리하는 목적이 뭐냐? 왜 분리하느냐? 요 합산하면은 요거하고 좀 전부 합산하면은 그죠? 좀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요 분리 과세하는 목적이 뭐냐면 요거보다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서 또는 요거보다 세금을 많이 과세하기 위한 겁니다. 알겠죠? 그 분리 과세하는 목적은 요거보다 세금을 많이 과세하거나 합산보다는 적게 과세하기 위한 목적. 요게 뭐냐? 사치성 재산. 요거는 농지. 대표적 농지. 알았죠? 공장. 요게 분리과세 목적이다. 에? 분리하는 목적. 그럼 나머지는 합산과세 되잖아. 그죠? 합산. 합산을 하는데, 요런, 요런, 요런 땅은 요거끼리, 요거끼리 별도로 합산해서 과세해야 돼. 별도 합산하고. 별도. 나머지는 전체를 묶어서 무슨 합산? 종합 합산하겠다. 알겠죠? 열에 과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간단하잖아. 그죠? 아, 요, 일부는 떼서 과세하는구나. 분리 과세. 나머지는 합산을 하되, 요런, 요런 거는 별도 합산한다. 여기 바로 상가, 건물의 땅. 우리 학원 건물 땅이다. 보시면 돼요. 요 상가 땅. 상가 건물의 땅. 나머지는 종합 합산이다. 그죠? 알겠죠? 그죠? 요래 구분하는 거. 우리 요 토지에서는 요거 구분하는 거죠.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시험도 요거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오죠. 분리과세냐, 별도과세냐, 종합과세냐. 일단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구분할게 보세요. 요걸 우리 교재는 지금 그게 쭉 이제 한 20쪽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묶어서 분리과세한다, 그죠? 그리고 별도과세, 그리고 종합합산과세다. 그 분리과세하는 목적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 그죠?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고율, 요거는 4%짜리 세금을 낮춰준다, 그죠? 저율,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0.07%가 있고 0.2%가 있다. 요거는 농지, 알겠죠? 고율은 4%. 요거 굉장히 낮죠, 그죠? 0.0. 요 차이가 몇 배나 될까요? 4%와 0.07%는 몇 프로, 몇 배 차이 나죠? 6배, 60배. 약 60배 차이 나죠, 그죠? 60배. 7, 9, 63. 맞습니까? 예. 60배 맞습니까? 별도 가세는 요거는 0.2에서 0.4. 아, 구조 딱 보니까 이거는 무슨 세율 구조다? 누진, 요거는 비례. 아, 요래 되고. 요게 0.2에서 0. 요거 요도 누진이잖아. 그죠? 요게 3단계로 돼요. 3단계. 3단계 금액 3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과세한다. 그죠? 아, 요 구조는 우리가 비례 세율, 요거는 누진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 요게 세율이 제일 높다, 그죠? 바로 사치성 재산. 요게 뭐냐? 농지. 요게 공장이다. 요걸 묶어서 우리가 생산성 용지라 해요. 뭐, 물건 만들어내는 거다, 그죠? 요거는 땅. 아, 땅에서는 농산물. 요건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잖아, 그죠? 공산품. 요거는 상가 땅. 요렇게.
다시 요거는 사치성 재산, 요거는 농지, 요거는 공장, 요거는 상가. 요거 뭐라 했죠? 사치성 재산. 우리가 사치성 재산 하면 뭐가 있죠? 별, 골, 오, 선, 주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땅이잖아. 그죠? 땅. 땅. 땅에 대해서니까 방금 우리가 요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요걸 일괄해서 과세해버리잖아. 그죠? 그래, 요걸 반반씩 7월 달에 반, 9월 달에 반 부과하잖아. 요거 따로 과세 안 하죠? 주택은 요거 같이, 요거 할 때 같이 해버렸잖아. 따로 안 하고. 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4% 과세 해버리자니까, 예, 중과세 해버리잖아. 요, 별장도 요런 모양이잖아. 건물과 토지 있잖아. 요것도 과세 안 하고. 골프장, 오락장, 선박이 남아있는데, 선박은 땅이 없잖아. 그죠? 배다, 배니까. 남는 거 요거 남았잖아. 아, 골프장의 땅과 오락장의 땅만 중과세구나. 알았죠? 토지는 요거다. 골프장의 땅과 오락장의 땅. 알았죠? 그래, 우리가 그걸 할 때, 읽을 때 요래 오골계 하자 그랬잖아. 그죠? 오골. 까만 땅 있잖아. 그죠? 오골계, 요렇게. 아, 오골. 알았죠? 오골계. 오골, 오골, 오골계. 그죠? 됐다. 요것만 4%짜리. 그 0.07에 대한 건 농지라 그랬습니다. 농지. 요거는 농지. 아, 농지구나. 농지. 요거는 공장. 아, 요거는 상가. 알았죠? 요 농지 전답 과수원 여기에다가 목장도 0.07이고 임야까지도 여기에 예, 분류가 세 주겠답니다. 그럼 저기 들어가는 거는 농지, 목장, 임야 세 개다. 그죠? 즉 농지에는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까지. 공장은 0.2. 상가의 땅은 별도 과세. 이런 거는 모두 분류과세다. 분류과세는 분류과세인데 세율이 다르다. 그죠? 오골계는 4%, 공장은 0.2, 분류과세. 요것도 분리과세는 다 분리과세다. 그죠? 분리과세인데 세율이 다르다. 그죠? 요거는 별도 과세. 상가의 땅. 알았죠?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건물 있죠. 그죠?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이건 이렇게 하면 또 집인데, 요런 모양 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우리 세법에서는 모든 존재하는 건물 세 개로 나눈다. 세 가지. 하나는 그 주택이고, 하나는 공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래 부르면 상가. 알겠죠? 나머지 상가. 그 주택의 땅, 공장의 땅, 상가의 땅이 있잖아. 그죠? 주택의 땅은 아까 여기 할 때 같이 과세 해버려서 여기서는 없잖아. 그죠? 안 하고. 공장의 땅은 무슨 과세? 분리. 분리 과세. 상가의 땅은 무슨 과세? 별도 과세. 알겠죠? 그 여기 있는 우리 나가면은 신이나 뭐 건물 있잖아요. 모든 건물은 이걸 보면 공장 아니면 상가. 알겠죠? 주택, 공장, 상가. 전부 상가입니다. 요 땅은 별도. 공장 분리. 알았죠? 그래서 공장은 분리가서 알았다고. 요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알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종합과세에 들어가잖아. 종합과세에 있는데 요 종합과세에 들어가는 거, 그죠? 요게 들어가는 거는, 보세요. 요 농지 목장 임야가, 요게 농지 목장 임야가 종합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요 공장의 땅인데 이게 또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있고, 상가의 땅이 또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요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게 뭔지 딱 알잖아. 그죠? 이제 알겠죠, 그죠? 요 구분하면 되잖아. 요거 구분하고, 요거 구분하고, 요거 구분하면 끝나버리죠. 지금부터 요거 구분할 겁니다. 예. 그럼 분리과세 되는 경우와 종합되는 경우, 그죠? 또 별도가 되는 경우와 종합이 되는 경우다, 그죠? 요거 구분하면 되죠. 먼저 농지, 목장, 임야. 요걸 구분하는데, 요거는 이거는 세금이 굉장히 낮다, 그죠? 요거 상대적으로 이게 더 높잖아, 그죠? 이게 제일 낮죠, 그죠? 요거보다 이게 훨씬 높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거는 요게 농지가 도시지역에 있느냐, 농촌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해 버립니다. 도시와 농촌지역. 어느 쪽을 낮춰줘야 될까요? 당연히 낮춰줘야 되죠, 그죠? 농촌지역.
그래서 요걸 우리는 도시지역 뭐라 하죠? 안. 농촌을 뭐라 한다? 도시지역 밖이라 하죠. 그죠? 예. 도시지역 안과 밖이다. 알았죠? 농촌지역을 우리는 법에서는 도시지역 밖이라 이랍니다. 도시지역 안.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도시지역 안입니까? 밖입니까? 밖. 요거는 안. 알았죠? 아. 요거는 도시지역에 있는 거는 요거는 아니야, 도시 아니고 도시지역 밖에 있는 거, 그죠? 농촌지역에 있는 거죠, 그죠? 밖에 있는 것은 요거는 분리과세. 요게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무슨 과세? 종합과세. 알겠죠? 밖과 안을 구분했다. 아. 요거는 도시지역 밖. 요건 도시 아니다, 그죠? 안, 안. 그럼 요게 이제 원칙인데, 여기 예외가 있다. 요게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농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과세인데 요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랍니다. 그러면은 뭐 해준다? 분리과세 해준다. 그린벨트. 요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 있다. 그죠?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농지 같은 거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해준다. 아, 그래서 요게 있는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요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으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면 요거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알았죠? 분리과세. 자, 하나 더 우리 요거 일단은 위치가 요거는 도시지역 밖에 있고 안에 있다, 그죠? 그런데 하나 더 요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게 분리과세 되기 위한 요건들, 그죠? 요게 분리과세 되기 위해서는 위치가 일단은 도시 밖에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요거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 개인 소유. 알겠죠? 요거는 기준 면적 내. 요거는 공익 목적. 뭐라 했죠? 개인 소유. 요거는 기준 면적 내. 요거는 공익 목적. 알았죠? 예. 농지는 개인 소유. 요 적어 드릴게 보세요.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목장은 기준 면적 내. 요거는 기준 면적 내. 임야는 공익 목적. 아. 요런 요건을 충족한 것만 분류과세 대상이구나. 알았죠? 그죠? 다시. 농지가 분류과세 되기 위해서는, 그죠? 도시 지역 밖에 있으면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알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 무슨 과세다? 종합과세입니다. 그죠? 안, 알겠죠? 일단 요걸 큰 대구분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개인 소유다. 옛날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제촌 자격 농지 이래 되어 있었거든요. 요거에 분리과세 이렇게 되어 있다가 제촌 시골에 있으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 요게 2002년도에 이게 빠져버렸고 2003년도에 이게 빠졌습니다.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 그 개인이 경작 안 해도 되죠. 임대해도 관계없어. 자격 안 해도 되니까 임대해도 된다. 하여튼 개인 소유 농지는 모두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다 이겁니다. 현재는. 목장은 기존 면적 내, 임야는 공익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요게 반대말. 요거 반대말. 그러면은 요게 분류과세라면 요거 반대말은 요래 오겠지 뭐. 그죠? 종합과세. 아. 요거 반대말 그랬습니다. 그럼 저기 나와 있는 농지나 그죠 목장과 임야가 요게 종합과세 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의 반대는 누구 소유? 법인 소유. 법인 소유. 아,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요거는 종합과세구나. 목장의 저게 기준 면적 내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죠? 초과. 그렇지, 초과. 그 기준 면적을 초과. 초과분이란 초과분. 알았죠? 초과분. 공익 목적에 반대는 뭐다? 사익. 그렇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그죠? 개인. 사익. 개인이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다, 그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은 모두 다 종합과세 하겠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근데 개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있죠? 개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왜 우리 초상들 산소 있잖아.
그래서 말로 종중 소유 요런 거는 분리가 세 줄게. 종중이 가지고 있는 거 선산 있잖아. 그죠? 요런 선산 같은 거 종중이 가지고 있는 거 요런 거는 분리가 세다. 종중 소유는 분리. 자, 다시 이제 끝났다. 그죠? 다시 보세요.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목적은 기준 면적 내, 임야는 공익 목적인데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과세다. 그죠? 기준 초과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고 사익 목적 종합이다. 알겠죠? 자, 요 하나만 더 볼게 보세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리가 세 주는 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농지는 개인은 말하자면은 그죠? 자기 식량 조달 목적으로 보지만은 그래서 세금 나서 주는데 법인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주식회사는 당연히 이거는 그죠 수익사업 목적입니다. 농지를 이용해서 그죠 돈벌이 목적 하니까 너거는 상대 좀 세금 좀 많이 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 있잖아. 그죠 사회복지법인, 고아원, 양로원 이런 사회복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건 낮춰줘야 되겠지. 그래서 비영리,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있다, 그죠? 요런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 요거는 무슨 과세입니다? 비분류과세입니다. 알겠죠? 비영리. 자, 요 비영리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래 하면 돼요. 사회복지법인. 알겠죠? 사회복지법인, 그러면 간단하게 그죠? 아, 고아원, 양로원. 또 뭐, 이거 몇 개 있다 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죠?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촌 뭐 그죠 공사라든가 또 법인이 매립관측한 땅에다 직접 그게 농사짓고 있는 땅 이런 땅 있다고 책에 나오니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요거 다시 보세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요거는 분리과세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비영리법인이 가지고 분리과세인데 개인이나 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죠 농사 안 짓고 그 말하면 공부상에는 농지인데 농사 짓지 아니하고 놀리고 있는 땅 농사 짓는 땅 그건 나서줄 필요 없잖아. 그거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농사 안 짓고 휴가 갔다 휴 쉰다 그죠 쉬고 있다 휴 경작하지 아니하고 땅 놀리는 땅 무슨 땅? 휴경지. 알았죠? 휴경지. 경작하지 아니하고 휴 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런 땅에 대해서는 무슨 과세한다? 종합과세. 과거에는 이런 게 많았죠. 그죠? 휴경지가. 요즘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죠? 있기는 있겠지만은 옛날에 많았죠. 왜냐하면 옛날에 보리농사 같은 거는 돈이 안 되니까 안 했습니다. 농사. 보살은 쌌잖아요. 옛날에 옷이 비싸잖아. 그죠? 옛날에 싸다 보니까 이 보리농사를 안 짓습니다. 농지 그냥 농지 놀려서 놀려. 이런 땅을, 그죠? 종합과세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막 농사, 이거 빨리 권장으로 다니고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지금은 뭐 다 이제 보리값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다 짓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죠. 그죠? 휴경지. 비료값도 안 나오니까 안 짓지, 뭐. 질 필요가 없지. 고생해서 짓고 나면 비료값도 안 나오고 원가도 안 되는데. 이런 땅이다. 아,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이제 기준 면적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목장은 우리가 가축별로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소 한 마리의 뭐 기준 면적이 예를 들어서 8이다. 이렇게. 나는 소를 100마리 키우고 있다.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우리 목장의 면적이 1000이랍니다. 요거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알겠죠? 산자부 장관이 정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뭐 8을 좀 이상 좀 넘는데 그냥 막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8제곱미터다. 예. 한 요게 8 하면은 3평이 좀 안 되죠. 그죠? 실제는 한 4평쯤 됩니다. 소 한 마리 한 4평. 근데 우리 지금 그냥 예를 들은 거고 한 마리 기준이 만약에 8이다. 그죠? 100마리 1000제곱미터의 목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100마리의 기준 면적은 얼마죠? 800이잖아. 그죠? 800. 요 기준 면적 800까지는 무슨 과세하고 분류과세 해주고 분류과세 요걸 초과했다 얼마 초과됐죠? 200 초과됐잖아 그죠? 요 초과된 거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한다. 알았죠? 종합과세. 예, 그래서 요 기준 면적까지는 분류과세 해주고 그걸 넘는 부분은 종합과세 이해되죠? 그죠? 이해만 하면 된다고 말뜻만 그죠? 이런 걸 뭐
나와 있으니까 여울 표는 전혀 없고 아무튼 요 말 뜻 알았죠, 그죠? 아, 기준 면적, 네. 기준 총화는 뭐로 본다? 종합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합한다는 것은 나대지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막 알겠고. 요거는 공익이다, 그죠? 공익 목적의 임야, 요 말하면은 뭐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라든가, 군사시설 보호 목적의 임야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요런 공익용 임야에는 예가 많이 나옵니다. 이따 책보마 됩니다. 요런 임야에 대해서는 분류과세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원칙은 종합과세 한다. 단! 종중이 가지고 있는 거는 무슨 과세? 분류과세. 그럼 이 부분은 끝났다, 그죠? 농지 목장 임야는 구분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 남았네. 공장과 상가만 구분하면 되잖아, 그죠? 공장. 이것도 마찬가지. 공장도 기준 면적이 있다. 알았죠? 우리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기준 면적 내. 이것도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 있는데. 그럼 이거는 뭘까요? 기준 면적 초과분.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 기준 초과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요런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요 상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다. 상가의 말하면 이 마당이 1000제곱미터다. 요 상가는, 요 상가는 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상업지역에 있으면은 바닥 면적의 3배까지가 기준 면적이다. 요게 공업지역은 4배, 전용 주거지역은 5배, 요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요거는. 그럼 만약에 이 경우 한번 생각해볼까요? 뭐 또 감이 잡히죠? 그죠? 여기에 3배가 기준 면적입니다. 여기에 3배. 그러면은 1000이면은 기본이, 기준이 얼마죠? 600이잖아. 600까지는 무슨 과세? 상가의 땅이니까 별도잖아. 그죠? 별도. 여기 초과됐죠. 400은 넘었다, 그죠? 요 넘은 거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한다. 이해되죠, 그죠? 요래 하는 겁니다. 요래 정해놨다, 그죠? 아,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요게 위치가 상업지역에 있으면은 3배, 공업지역은 4배인데,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면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오면 요게 주어질 겁니다. 3배, 4배 주어지니까. 아니, 나온 적은 없다.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공장도 마찬가지. 공장 있잖아, 그죠? 공장. 요것도 정해놨죠, 공장. 정해놨는데. 요 공장은 위치로 정한 게 아니고, 요거는 생산, 업종이죠, 업종. 뭐, 공장은 물건을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 업종별로 정해놨어요, 업종별로. 업종별 기준율을 정해놨죠. 기준율을 정해놨, 법으로. 우리 여기 좀 산자부 장관 정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예. 업종별 기준율 정해놨습니다. 기준율이. 요게 적게는 3에서 20 요 범위 안에 정해놨다. 만약에 업종별 기준율이 만약에,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이다. 뭐 자동차는 3. 뭐 옷을 만들어내면 5. 이런 정해놓은 겁니다. 생산 업종에 따라서. 기준율이 10이다, 그죠? 요게 만약에 공장의 요 바닥이 얼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죠? 요게 만약에 150이다. 요게 마당이 얼마, 요게 뭐, 한 200이라 할까요? 요게 만 1500이다, 그죠? 공장의 땅은 1500이다. 그러면은, 요 업종별 기준율 있잖아, 그죠? 요 기준율 분에, 우리가, 요게 이제 배수를 어떻게 정하나 하면은, 너무 많다. 100만 할게. 요 기준율 분에, 요거 분에, 예, 100, 요게 배수거든, 100. 상수 100. 기준율 분에 100을 해버려, 100, 100. 100이면 얼마, 10이잖아, 그죠? 그럼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가 기준이다? 10배까지란 말입니다. 10배. 그럼 만약 기준율이 5면 5분의 100이니까 몇 배까지? 20배. 20이면 20분의 100 하면 얼마? 5배까지. 요래 정해놓은 거거든. 그럼 여기 10배면 요거 얼마? 1000이잖아. 그럼 1500이니까 기준이 1000이죠. 그죠? 1000까지는 공장의 땅이니까 무슨 과세? 분리과세야. 분리과세 해야 되고, 나머지 초과 있잖아. 500은 초과된 건 무슨 과세? 종합과세. 요래 정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 공장은 업종 기준, 생산 업종에 따라 정해놨고, 상가 요런 건물은 지역에 따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따라 정해놨다. 그래서 기준 면적 내에는 요거는 분리과세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은 종합과세 한다. 그런데 단 하나,
이거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문제예요. 요 공장은 또 하나 있습니다. 요 조건이. 이 공장이 군업 면지역에 있으면 관계없는데, 공장이, 이 공장이 어디 있나 이러면 시에 있다, 그죠? 시 지역에, 세종 시내에 있답니다. 있으면은 요걸 분리과세할 때는 반드시 공단지역 안에 있는 것만 해준다. 공단지역. 그래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 있는 것만 분리과세다. 다시 공장은 다시 기준면적 내에는 분리과세,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고, 요 공장은 하나 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죠? 시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내에 있어야 된다. 알았죠? 그럼 만약에 시지역에 있는 공장인데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 요거는 무슨 과세? 별도 과세한다. 별도. 요래 들어. 요. 아, 공장은 요래 온다, 그죠? 공장이 요게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 무슨 과세? 별도 과세. 그래서 공장은 분리도 될 수 있고 별도도 될 수 있고 종합될 수 있다, 그죠? 세금 다 들어가 버리잖아, 그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기준면적 내에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기준면적 초과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인데, 그죠? 요게 시에 있는 거, 세종시 안에 있다면 공단지역 내에 있어야 되는데, 요게 공단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 요거는 무슨 과세? 별도과세. 알겠죠? 예. 요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만 추가하면 이제 다 마무리된다,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하나 들어가는 거, 요 0.2%짜리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분리가 하나 되는 거, 요게 뭐냐. 공급용 토지, 공급용 토지, 요게 들어가는 거는 영업용 토지, 요게 들어가는 거는 나대지. 예, 이제 다 있습니다. 그죠? 끝났다. 공급용 토지, 영업용 토지로 보는 거, 나대지로 보는 거는 종합과세다. 다시, 공급용 토지는 분리과세, 영업용 토지는 별도과세, 나대지는 종합과세다. 공급용 토지라는 거는 뭐냐? 집질 땅, 집을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현재 나대지 상태다. 그죠? 즉, 예를 들면은 아파트 부지, 아, 아파트 부지, 아파트 질 땅, 아파트 부지, 발전소 부지, 염전, 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개 정도 요 의미만 이해하면 되니까, 아, 이런 등등, 이렇게. 공급용 토지라면 아파트 부지, 염전 등등, 아, 이런 거구나.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죠? 여기 바로 뭐냐, 운전 시험 면허장의 땅, 대표적인 예입니다. 운전 학원의 땅, 이런 거. 차고지, 아, 요런 게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던 땅이잖아, 그죠?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같은 거. 요거는 지상 건물이 없는 땅, 나대지. 그럼 요런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이 있는 땅이라면 나대지 아니잖아, 그죠? 건물이 있으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이 요 토지하고 금액을 비교했을 때, 요 땅값에 비해서 요 건물이 2%에 미달하더라. 요게 이 땅값에 2% 미달한다, 그죠? 요 땅값에 비해가, 요런 거는 건물이 없는 걸 봐버립니다. 2% 미달.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요 2% 미달되는 건 건물이 없다, 없는 걸 보되, 요 건물의 요 바닥 면적은 그 용도로 봅니다. 요게 2%자면 상가가 있다, 그죠? 상가. 요게 상가라면은, 요 상가의 바닥 면적은 별도. 별도가 해주고, 나머지는 나대지니까 무슨 과세? 종합과세입니다. 알겠죠? 다시 2% 미달된다 그랬습니다. 되면 없는 걸 본다. 없으면 뭐죠? 나대지잖아, 그죠? 나대지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요게 상가가 있으면은, 요거 상가의 바닥 면적, 요거는 무슨 땅? 무슨 땅? 별도. 상가의 땅이니까 별도로 보고, 나머지는 뭐? 종합. 알겠죠? 예.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 2%에 미달하는 거는 뭐로 본다? 나대지다. 나대지, 그죠? 허가 안 받은 건물이 있죠? 무허가 건물이 있죠? 무허가 건물도 나대지로 간주한다. 알았죠? 나대지 간주다.
시외 버스 터미널 있죠. 시외 버스 터미널 있잖아. 터미널에 가면 땅이 크잖아. 그죠? 요거는 무슨 땅일까요? 영업용이잖아. 맞죠? 그죠? 터미널 땅. 그죠? 그런데 요게 원래는 요게 있다가 요게 개정되면서 요리 들어가면 0.2%. 알겠죠? 분리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터미널 땅 요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요것도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원래는 요게 있다가 별도가세 하다가 여기 바뀌었습니다. 터미널 땅. 예, 요거는 분리과세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예, 하나만 더, 맞는데, 이거 보세요. 만약에, 요런 건물이 있다, 그죠? 요런 땅에다가 건물이 있습니다. 요런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이 지금, 요거 상가 건물인데, 짓고 있다, 그죠? 미완성. 미완성 건물은 그럼 이거 어떻게 볼까요? 건물로 볼까요? 없는 오늘 현재 6월 1일 현재잖아, 그죠? 미완성됐답니다. 요거는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잖아. 요거 건물이 있는 걸 보면 이건 상가는 별도잖아. 그럼 요거는 미완성 어떻게 볼까요? 예, 있는 걸 봅니다. 알겠죠? 있는 걸 본다 이거. 짓고 있는 거는 그 건물의 용도로 봅니다. 그 상가 건물이면 무슨 땅? 별도. 알겠죠? 별도가세. 그런데 이제 이게 요 정도 말만 되고,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그죠? 이런 거는 없는 걸 봐버립니다. 알겠죠? 예, 그런 거는 막 그까지 시험이 안 나오니까, 요 정도, 요거. 분리, 별도, 종합이다, 그죠? 요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요걸 시험에, 왜냐하면은, 재산세에서는 우리 시험에 세 문제가 나옵니다. 알죠, 그죠? 세 문제 중에서 이게 하나 나와, 이게. 세 문제 중에서 항상 이거 하나. 응? 구분하는 거. 응? 분리냐, 별도냐, 구분하는 거 하나. 그 세 문제 중에서 여기 하나 나오고, 우리가 요, 이제, 재산세하고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잖아.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부세에서 이게 또 시험에, 이게 또 나오죠, 이게. 응? 응. 그리고 이거는, 요 부분에 구분하는 거는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종부세에서 하나, 재산세에서 하나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다 그죠? 알겠죠? 그죠? 요거 구분해서. 지금 요게 내가 지금 이래 적고 나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면 또 그죠?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 들었으니까 알겠죠?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지웁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하나 이제 글로 적어놨으니까 복잡한 것 같아도 이거 또 알고 보면 안 복잡죠. 보세요. 분리과세는 여기에는 고율이 있다, 그죠? 고율이 몇 프로? 4%. 저율은 두 개 있다 그랬잖아. 하나는 얼마? 0.07과 0.2. 요거는 0.2에서 0.4. 요거는 0.2에서 0.5. 그죠? 여기 당이 뭐라 그랬죠? 오골계, 오골, 오락장의 땅, 골프장의 땅. 요거 뭐라 그랬습니까? 농지, 목장, 임야. 요거 뭐죠? 공장. 요거 뭐죠? 상가. 나머지 이러죠? 종합이다, 그죠? 요 농지, 목장, 임야, 요 농종의 임야는 기본적으로 도시지역 어디라 그랬죠? 밖. 밖. 안에 있으면은 종합이잖아. 그죠? 종합. 알죠? 자, 요게 안에 있어도, 안에 있다 하면은 요게 종합이지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이 있으면 요거는 어디다? 분리. 그죠? 개발제한구요. 분리. 종중에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 무슨 과세? 분리. 종중 소유도 분리다. 알았죠? 분리.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개인 소유. 요 농지가 분리과세 될 때는 개인 소유거나 또 하나 뭐 있더라? 비영리법인. 알았죠? 다시 요걸 누구 다시 시작. 개인 소유 비영리. 요게 요래 올 때는 뭐라 그랬죠? 법인 소유 휴경지. 다시 요거 뭐 시작. 개인 소유 비영리. 요게 올 때는 법인 소유 휴경지.
맞죠, 그죠? 고 됐고. 자, 이번에 요거는 뭐라 했죠? 기준 면적? 네. 요것도 기준 면적? 네. 요것도? 네. 다 네잖아. 기준 면적 네, 기준 면적 네, 기준 면적 네. 요게 초과됐다 하면은 요건 뭐 종합. 초과는 종합. 무조건. 요거는 기준 면적 네, 기준 면적 네, 기준 면적 네, 초과는 종합이다. 그죠? 요 목적은 뭐라 그랬죠? 임야는 뭐라 했죠? 공익. 요거는 사익. 공익 사익. 됐죠? 요 공장, 자, 보세요. 요 공장이 시직에 있는 것만 하면 돼. 시직에 있는 것은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된다? 그렇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게 주거지역이나 사업지에서 무슨 과세? 별도 과세. 별도. 그죠? 네, 별도. 그리고 요게 0.2%짜리 들어가는 거 하나 더 있더라. 무슨 토지? 공급용 토지, 여기는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 여기는 무슨 토지, 나대지. 끝났잖아, 그죠? 네. 글자 쭉 적으니까 복잡한 게 돼도 요약하면 간단하잖아. 오, 골, 알았죠? 농지, 목장, 임야, 요 토지 밖에 있다, 그죠? 안에 있는지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에 있으면 요거는 분리, 그죠? 종종의 가정도 분리고, 요거는 개인 소유거나 비영리. 요거는, 여기 올 때는 법인 소유거나 휴경지. 요거는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 내, 초과는 종합. 공익 사익. 그리고 공장은 시직에 있는 거나 산업단지나 공업지에서는 요거 분리잖아요. 요게 주거지역이나 사업지에서만 별도. 요거는 공급용 토지, 영업용 토지, 요거는 뭐든 나대지. 그죠? 한 번 더. 자, 보세요. 분리과세 고율이 몇 프로? 4%. 저율은 두 개다, 그죠? 0.07과 0.2. 별도는 0.2에서 0.4. 종합은 0.2에서 0.5. 요게 4%짜리 뭐라 했죠? 오, 골. 오락장 골프자. 요거 뭐죠?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요거는 상가, 땅, 나머지로 오고. 요 농지, 목장, 임야는 기본적으로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된다? 도시지역, 밖. 요게 안에 있으면은 종합이잖아. 종합, 그죠? 단 예외가 있다.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 있으면은? 그린벨트. 또 누가 가지고 있으면은? 종중이 가지고 있으면은 분리다. 그죠? 요게 우리가 요 농지가 분리과세 되기 위해서는 누가 소유하고 있다? 개인 소유. 또 하나 비영리 법인. 여기 올 때는 뭐라 했죠? 법인이나 휴경지. 요거 조건은 뭐더라?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뭐다? 종합 초, 그죠? 초. 종합, 초, 알아서, 그죠? 요 임야는 뭐라 했죠? 공이, 요거는 사이. 요 공장 중에서, 요게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어디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요 있어야 되잖아. 요런 게 아니고, 요 인치가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뭐죠? 별도 과세. 별도.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그죠? 0.2에 들어가는 건 무슨, 요, 공공 하면 돼요. 공공. 무슨 토지? 공급용 토지. 예를 뭐더라? 아파트 부지 염전. 여기는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는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요거는 나대지. 2%에 미달하거나 무가 건물. 알겠죠? 나대지다. 하나 더 한다면은 요게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더라. 시외버스 터미널. 알았죠? 그죠? 요겁니다. 요게 이제 됐죠,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런 땅 있잖아, 그죠? 요 상가의 땅이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의 땅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운전학원의 땅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땅을 가지고 있다, 그죠? 요런 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요 땅을 합한 거예요. 요걸 합해서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을 요걸 전부 다 합한 가액이 80억을 넘는 부분,
80억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종부세. 요 땅 있잖아, 그죠? 요런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요 땅값이 5억이 넘는 부분이 있죠? 5억이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집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이 6억을 넘었다, 그죠? 6억을 넘으면 요거는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 주택과 토지인데 토지 중에서도 뭐죠? 별도와 종합만 과세 대상. 분리는 아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종부세 과세 대상. 자, 이제 지금부터 종부세 좀 정리를 할게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다, 그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재산세를 했습니다, 그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게 같다, 그죠? 결국은 같은 건데, 요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과 또 뭐더라? 건축물과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와 그리고 토지잖아, 그죠? 요 토지 중에서는 세 가지 있었죠. 무슨 과세? 분리가 있고, 별도가 있고, 종합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요거 중에서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종부세가 부과되는 거 요거 주택하고 토지 중에서 뭐 별도하고 종합만 과세 대상이다. 알았죠? 종부세는 나머지는 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럼 종합부동산세 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요거다, 그죠? 주택과 토지인데 토지 중에서 뭐다? 별도와 종합만 과세 대상이다. 알겠죠? 그 종합부동산세에서 여기 우리 시험에 여기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고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항상 그래요. 이거는 정해놨습니다. 뭐 정해놓은 건 아닌데 매년 저래 나와요. 매년. 옛날부터 그런 나와야죠. 2005년도는 아니네. 2005년도 그 종부세 두 문제 나왔으니까 한 몇 년 동안 두 문제 나오다가 한 문제 나온 지가 이제 한 10년 넘었죠, 그죠? 저래 나와요. 세 문제 네 문제 딱 네 문제 나와요. 네 문제 종부세 한 문제, 재산세 세 문제, 네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 한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종부세 한 문제입니다. 하나 나오는데 그 한 문제가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요거 과세 대상. 많이 나왔거든. 알겠죠? 요게 많이 나왔는데, 보세요. 요걸 이런 말 안 쓰고, 이래 나옵니다. 문제. 상가의 부속 토지, 이런 식으로. 도시 지역 밖에 있는 상가의 토지, 이런 식으로. 뭐, 무슨 과세? 별도잖아. 도시 지역 밖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상가의 토지는 무슨 과세? 종합, 도시 안에 있으면 종합이지. 무슨 알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도시 지역 밖에 있는 농지 했으면 농지는 무슨 과세? 분류 과세는 아니죠. 아니잖아. 그 이걸 구분해 이거는 종부세에 들어가죠. 이건 안 들어가잖아. 그 과세 대상 이거 섞어 놓고 나서 다음 중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 인거 아닌 거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알아야 구분할 수 있잖아. 여기에 들어가는지 여기 알아야 되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기본 재산세에서 한 문제, 그 종부세에서 이렇게 해가 과세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이거. 그게 두 문제 알겠죠? 여기 시험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기. 그 이제 요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방금 요거 다시 해볼게 보세요. 주택을 얼마 초과라 그랬죠? 6억. 아, 6억 넘는 거다. 알았죠? 6억 초과분 이건 얼마? 80억. 이건 얼마? 5억. 여기다가 우리 아까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있었잖아, 그죠? 주택은 얼마였죠? 60%. 건축은 얼마? 70%. 토지는 얼마였죠? 70%였잖아, 그죠? 그런데 종부세는 원래는 모두 85%입니다. 알았죠? 내년에는 90%, 그 다음에는 95%, 그 다음에는 100% 한답니다. 매년 5%씩 올립니다. 작년은 80%였는데 올해부터 85%입니다. 알겠죠? 그럼 세금이 많이 높아졌죠? 높아졌잖아, 그죠? 내년에는 또 5% 또 올라간다, 그죠? 90%, 그 다음에는 95%.
올린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요거는 기억해야 되겠다. 올해만. 올해 시험 보니까. 그죠? 올해는 85%다. 요게 우리가, 요거 6억 초과 요거는 공시가액을 합니다. 공시가액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가 표준에. 알았죠? 여기다 곱하기 뭐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죠? 요게 과세 표준이다. 그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한다. 세율. 세율이 얼마냐? 주택은 0.5에서 2.7%. 요게 집이 세 채 넘는다. 3주택 이상 있죠. 그죠? 3주택자. 3주택 이상 있으면은 집이 세 채 있는 사람은 0.6에서 3.2입니다. 좀 높죠. 그죠? 주택이 3주택 이상은 0.6에서 3.2% 이렇게 돼 있고 3.2%. 3.2. 별도 과세. 뭐 이거는 참고로 보세요. 요거 기본 세율 보고. 별도는 요거는 0.5에서 0.7. 요거는 1에서 3%. 여기 세율이다. 그죠? 자,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주택은 얼마였죠? 재산세는 얼마? 이잖아. 요건 얼마였죠? 요거는 0.2에서 0.5잖아. 그죠? 요거하고 한 비교해 보세요. 요거하고. 몇 배 차이 나죠? 5배. 5배 넘죠. 그죠? 6배. 그 종부세가 훨씬 세금 많습니다. 그죠? 아, 재산세보다 한 4배, 5배, 6배 정도 크다. 요거다 보세요. 요거 비교해 보세요. 요거하고 한번 보세요. 2배 넘죠. 그죠? 요거 비교해 보세요. 요거. 이것도 한 5배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훨씬 세금이 많다. 그죠? 알겠죠? 주택. 그 우리가 재산세와 종부세는 결국 같은 거다 그랬잖아. 그죠?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다. 내가 우리 지금 집값이 만약 10억짜리다. 예를 들었습니다. 10억짜리다. 그죠? 10억. 여기 과표가 되면은 우리 법은 이렇습니다. 6억이죠. 6억. 6억 기준에서 6억 넘는 부분은 무슨 세? 종부세 내라. 6억까지는 무슨 세? 재산세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결국은 이제 같은 재산세잖아. 그죠? 이름만 바꿔간 겁니다. 6억까지는 재산세. 6억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라는 재산세. 알겠죠? 재산세. 그 내가 상가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에 땅을 만약에 100억짜리 가지고 있다. 그죠? 100억짜리 가지고 있답니다. 요건 상가다, 상가. 요거는 주택이고. 상가에 땅이다. 그죠? 100억짜리 토지. 그러면은 요거 80억 기준이잖아. 80억 넘는 거는 무슨 세? 그렇지. 종부세 요거 내야 되고. 요거는 무슨 세? 재산세. 이것도 재산세인데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 알겠죠? 요래 부과한다. 아, 뭐 말이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요 해서 그죠? 요렇게 산출된 세금을 이것도 6월 1일 과세 기준일입니다. 납기는 언제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이것도 고에서 발부됩니다. 그럼 무슨 징수? 보통 징수. 누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누가? 세무서장. 알겠죠? 주소지에 관할 세무. 우리 국세는 모두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 과세한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6월 1일 기준에서 고의서가 발부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죠? 6월 1일 되기 전에 집을 팔고, 아직 등기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땅을 새로 샀다. 그죠? 사고 나서 이게 소유권 등기가 안 됐다. 아까 왜 우리 공부상 소유자와 산소를 했잖아. 그죠? 그것처럼 만 요 직전에 집을 팔았거나 토지를 팔고 났는데 잔금은 주고받았는데 아직 공부상 정리가 안 됐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하고 세금 틀리잖아. 그 나는 내한테 보내지 마라. 나는 어차피 틀리니까 이거 보내지 내가 자신 알아서 내가 세금 낼게. 요거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알겠죠? 사고 신고 납부.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원칙은 무슨 과세? 보통 징수한다. 알겠죠? 보통 징수도 알았죠? 보통 징수.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보세요. 만약에 한번 들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걸 하겠대. 응?
이걸 하겠다. 요사 이 해야 되잖아. 그죠? 자진식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조금 그 물건 좀 거짓말 좀 했죠. 그죠? 거짓말하고 재산을 좀 누락해 버리고 과수 신고했습니다. 세금 신고할 때 100만 원 신고할 걸 갖다가 뭐 80만 원 신고 냈다. 그러면은 요거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요 사이 하면서 그죠? 과소 신고했다면은 여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까요? 안 할까요? 과소 신고했다면은 이 사람 자기는 자기 신고 납부 하겠다 해놓고 나서 금액을 적게 신고해 버렸습니다. 과소. 그 과소 신고하면은 가산세가 부습니까? 안 부습니까? 응? 요거는 가산세잖아. 요거는 가산금이고. 자진신고 납부는 가산세가 붙잖아. 그죠? 자진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잖아. 그죠? 가산세가 붙는데 요거는 신고불성실해서 신고불성실은 무신고는 몇 프로? 20%. 적게 신고는 몇 프로? 10%. 납부 안 하면 하루에 얼마씩? 0.025 붙잖아. 그죠? 여기 가산세인데 자기가 신고하겠다 해서 이건 아니잖아. 신고했으니까. 이건 아닌데 요게 과소 붙을까 안 붙을까? 10%? 가산세 10% 붙겠지? 아, 생각을 해보세요. 붙겠어요? 붙겠지, 그지? 그죠? 요게 장애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요거. 안 붙는다? 해요. 틀린 거. 요게 시험에 나왔다니까. 요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 그죠? 자진신고 납부를 하기로 했다가 요걸 안 했답니다. 요래, 요래, 요래 했다. 붙지, 뭐. 예, 일단 요거 하고.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우리가 됐다.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그죠? 예. 요 주택이 부과되는데, 요 주택에서 제외하는 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거. 대표적인 뭐냐? 임대주택은 과세 안 한답니다. 알겠죠?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있죠? 요 임대주택은 과세 안 한다. 임대주택. 알겠죠?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있잖아, 그죠? 임대주택은 과세 안 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임대주택 소유자가 매년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 신고한 사람들 몇 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작년에? 응? 그것보다 좀 더 많습니다. 여기 한 780채 정도 돼요. 그런데 2017년도는 이게죠. 20몇 채가 이랬어요. 이 사람 집을 팔았는지 뭐, 왜인지 몰라. 하여튼 요, 작년에 이래 됐더라고. 그제 이래 돼 2020채 됐어요. 2000채. 집 20채 같으면 한 단지라도 대단지잖아, 그죠? 응? 엄청, 이것도 많지, 뭐, 그죠? 많은데. 하여튼, 이게 매년 발표돼요. 구시청에서. 임대 사업자 집 소유주 이래가지고, 780채가 있더라고. 하여튼, 누구는 한 채도 없는데. 그죠? 이, 과세 안 하겠답니다, 이거는. 예. 두 번째는 숙소 있잖아요. 기숙사, 그죠? 주택에, 회사, 숙소, 기숙사, 이런 거. 이런 기숙사라든가, 또는 뭐, 그죠? 어린이집, 뭐, 문화재주택, 이런 건 과세 안 한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거 이런 거 과세 안 하고. 이러면 알겠죠, 그죠? 세 번째는 미분양주택 있잖아요, 그죠? 분양 모인 게 있죠? 요거는 5년간은 과세 안 한다. 5년 넘으면 과세 합니다. 5년간은 과세 안 하겠다. 미분양 주택. 그 다음 네 번째는 별장도 제외한답니다. 별장. 이거는 왜 제외하냐 하면 4% 과세 했잖아. 벌써 이미 그죠? 그래 과세, 제외한다. 그럼 요 네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주택? 임대주택, 기숙사, 미분양, 별장. 알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집안채 가지고 있죠, 그죠? 집안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준답니다, 혜택. 요게 뭐냐, 첫째,
기초공제를, 기초입니다. 기초공제를 3억 해준답니다. 3억. 3억. 뭔 말이고 하면은, 그럼 내가 만약에 집을 10억짜리 가지고 있다, 그죠? 1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요, 일단 6억 공제되잖아. 6억 초과니까, 그죠? 6억 공제받고,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또 얼마 공제해준다? 3억 또 공제해준답니다. 그러면 1억.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택은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 공제받죠? 9억.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6억. 알겠죠?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얼마? 9억. 두 채 이상은 6억. 그런데 우리 법에 정하게 저리 정해놨어요. 6억 정해놓고 1주택자에 한해서 기초공제 3억 해주겠다. 그럼 기준금액은 얼마다? 6억. 주택하면 무조건 얼마? 기준이 얼마? 6억. 별도는 얼마? 80억. 종합 얼마? 5억이다. 그죠? 알겠죠? 그런데 1주택자에 한해서 3억 공제해준다. 두 번째, 연령별 공제를 해줍니다. 60세 이상이면은 1주택자가 나이, 그죠? 연령별 이상이면 10% 세금을 공제해. 요거는 세액 공제. 세금에서 10% 빼주겠답니다. 60세를 넘고 65세 이하라면 20% 공제해주고, 7세가 넘었으면 30% 공제해 주겠답니다. 세금 공제. 세 번째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 보유했다 20%를 공제해 주겠답니다. 10년 이상 보유했다 하면 요거는 40% 공제. 15년 이상 보유했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요거는 50% 공제. 그럼 최대 몇 프로죠? 이걸 중복적으로 해주면, 중복. 우리 종부세는 중복해줍니다. 알겠죠? 중복해준다. 그러면 최대 할 수 있는 공제가 몇 프로죠? 80%인데 한도가 70% 한도. 무슨 말 알겠죠? 한도는 최대 얼마? 70%까지만 해주겠다. 한도가 할 수 있는 건 80% 맞잖아. 그죠? 그런데 한도, 최대 한도가 70%까지만 해준다. 이 6억이다, 80억, 5억 하는 거는, 요거는, 요거 있죠, 요거죠. 요 금액은 말하면, 이거 보세요. 남편이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5억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5억짜리 가지고 있다. 부부 간에 가지고 있다, 그죠? 요걸 합산해버리면 10억 되잖아. 과세 대상 되죠? 따로따로 한다면 과세 대상 아니잖아. 그럼 합산할까요? 따로 할까요? 예, 따로 합니다. 무조건 따로입니다. 알겠죠? 개인별. 아, 주택 6억 하는 거는 남편 따로, 배우자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이것도 개인별입니다. 그 문제에서 뭐 세대별 합산 나왔다, 부부 합산 나왔다, 이 말로 무조건 틀린 말이다. 그죠? 요거는 틀린 말이다. 알겠죠? 개인별 합산, 개인별로. 예, 각자. 본점 따로, 법인도 법인별입니다. 법인 본점 따로, 지점 따로. 알겠죠? 따로 한다. 전부 따로입니다. 개인별. 아하. 세대별 합산하여 6억 초과하고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부부 합산하면 틀린다. 개인별이다. 남편 따로, 배우자 따로 한다. 응? 따로. 그럼 만약에 남편이, 그죠? 요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 명의로 요 가지고 있다가, 10억짜리면 과세되잖아. 요거 6월 되기 전에 부부 공동명의를 해버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그러면은 공동명의를 해버리면은 요 남편에서는 얼마? 5억. 배우자도 5억 돼버리죠. 과세 안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건 과세되지 않는다. 그 일단 개인별로 한다 하는 거 아시고, 개인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또 있으면 요거 이제 요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하면 더 끝나는데. 상한제 있다. 요것도 맞춰. 상한제다. 알았죠? 상한제. 상한제. 아까 우리가 재산에도 있었잖아. 그죠? 작년에 냈던 세금의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한제가. 작년에 냈던 세금에, 말하면은, 그죠? 150%를 초, 요래 해야만이 아마 좀 이해하기 더 쉬울 겁니다. 초과할 수 없다. 조정지역 있지. 조정지역 안에 2주택자는 200%를 초과할 수 없고, 3주택 이상은 300%를 초과할 수 없다. 요거 말뜻만 알면 되잖아. 그죠? 요거는 50%, 그냥 50%고, 요거는 2배, 3배잖아.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요거 기본에 50%인데 50%잖아, 그죠? 상한제. 내가 150 쓴 거는 요거하고 해놓으면 헷갈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는 50%, 요거는 초정지원 200배, 2배. 요거는 3배까지, 3배.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세종시에 내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 그럼 작년에 내었던 세금 있잖아, 그죠? 작년에 만약에 2018년도에 내던 100만 원 내었다. 올해 만약에 세금이 나와, 계산해보니까 400만 원 나왔더라. 계산하니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집이 만약에 초등지역에 내가 세금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원래 얼마 내면 되죠? 200만 원 내면 되잖아. 200만 원, 그죠? 집을 세 채 가지고 있으면 얼마? 300만 원. 알겠죠? 한 채 가지고 있으면 50%니까 150만 원 내면 된다. 상한제. 알겠죠? 종합부동산세도 물론 이제 재산세니까 물납, 분납제도 있지만은 요거는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물납은 인정 안 한다. 알겠죠? 그럼 물납이 인정되는 거는 뭐가 있다? 재산세만. 재산세만 물납 인정합니다. 그 분납을 하는데 요 분납은 얼마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느냐? 250만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알았죠? 250만원. 기간은 6개월. 알겠죠? 6개월. 자, 요 규정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납 금액은 요거 배가 500만이잖아. 500만원 이하면은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 이하면은 250만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금액이 500만원 초과하면은 최대 몇 프로? 50%만 분납할 수 있다.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그죠? 350만원이다. 그럼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250만 초과니까 150만원. 만약에 800만원 내야 된다, 세금이. 그러면은 최대 500만원 넘었잖아. 얼마? 400만원. 50%니까 400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알겠죠? 요게 분납금이야. 물납을 할 수 없다. 알았죠? 물납할 수 없다. 자, 종부세가 여러분들은 이제 뭐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이제 뭐 관계 없는데, 원래 이제 개정된 게 이거 바뀌었어요. 이거 바뀌었고, 알겠죠? 요거 바뀌었고, 요거 바뀌었고, 개정된 거, 요거, 여기 새로 또 들어왔고, 요것도 또 새로 들어왔고, 요거 새로 생긴 거고, 알겠죠? 요런 게 모두 개정되었습니다. 요거 세율 바뀌었고, 요거 바뀌었고, 다른 거는 그대로고, 원래 개정된 게, 요거 개정됐고, 세율 개정, 요거 바뀌었고, 원래 요거 바뀐 거 요거 새로 들어왔고, 그 개정된 게 시험 잘 나옵니다. 예, 요거. 알았죠? 여기 뭐 개정됐. 여러분들은 원래 뭐 작년 공부하는, 올해 처음 하니까 그냥 그대로 외우면 되고, 요 부분이 좀, 제가 체크해 드린 이유는 요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요런 거. 이상, 요게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여기서 한 문제. 뭐, 내용은 복잡한 건 없잖아, 그죠? 근데 그동안 시험에는 요게 제일 많이 나왔어, 요거. 과세 대상 인가 아닌가 찾아봐라, 요래요, 시험. 알겠죠? 요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6억이다, 85억, 5억이다, 그죠? 세율구 요렇고. 6월 기준에서 납기, 그죠? 보통 징수한다, 그죠?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거, 임대주택 기술세로 제외된다, 1주택자에 한해서 기초공제 3억, 요거 세율공제 이게 있다, 그죠? 자, 이제 이번에 잠깐 책을 한번 봅시다. 종합부동산. 그 안에 내용들은 막 많아요, 기니까. 그 나중에 보시면 요 다 들어있으니까. 다른 보지 말고, 시험에 나왔던 문장 보고 갈게요. 265페이지에 거기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그죠? 265쪽 찾았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골라봐라. 아닌 거. 묻는 말이 그죠? 과세 인거와 아닌 거 찾아봐라. 그랬네, 그죠?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기억. 종종이 가지고 있는 토지. 무슨 과세? 분리. 분리 과세는 아니잖아. 그죠? 기억은 아니네. 기억은 아니네. 맞죠? 그죠? 기억 아니다. 그럼 밑에 좀 내려가서 기억 아닌 거 찾아야 되잖아.
기억 들어가는 거 찾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2번과 3번은 탈락. 박수 문제 1 찾아야 됩니다. 답 찾을 때. 기억은 아니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2번과 3번은 탈락. 자, 니언 봅시다, 니언. 상수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구에 관해는 임야. 이게 무슨 임야? 공인용이잖아, 그죠? 공인용 임야. 이것도 분류가 쓰잖아. 아니네. 니언도 아니다. 됐죠? 이거 봅시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거, 종부세도 비과세. 요 외 규정은 재산 규정하고 준용한다. 이것도 비과세. 맞네. 그죠? 같은 말이니까. 요 과세 안 하니까, 과세 안 한 거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건축물 과세 안 하죠? 제외. 그거 다 들어가네. 정답 5번이다. 그죠? 5번이 정답. 아닌 거.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와. 이렇게. 과세 대상 부분. 뭐냐면 1세대 1주택자 여기 1세대 1주택자 있잖아, 그죠? 요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빠뜨리고 뭐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결혼했잖아, 그죠? 신랑과 신랑이 집 하나 가지고 있었고 신부도 집 하나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1세대 2주택 됐잖아, 그죠? 2주택. 그 내가 또 집 하나 가지고 있었고 부모하고 따로 살다가 부모님하고 부모님 이제 연세가 연로해서 세대를 합쳤습니다. 한 집에 산다. 그럼 1세대 몇 주택? 2주택이 됐잖아. 그런데 이런 혼인은 5년간은 1주택자로 보조겠답니다. 5년간은 합친 날로부터 요거는 10년 동안 알겠죠? 요거는 5년간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5년간은 유보해 주겠답니다. 유보 알겠죠? 그 5년간은 1주택자로 보고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이라. 알았죠? 요거는 몇 년 동안? 10년간. 10년간은 1주택자로 봐주겠답니다. 각각 따로 알았죠? 10년간 뭐 해준다? 유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요거는 10년간은 1주택자로 봐주고 요거는 5년간 봐주겠답니다. 알았죠? 요거. 작년에 요게 시험 나왔죠? 5년, 10년. 5년, 요건 10년. 알았죠?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 건 아닌데, 여기 하여튼. 혼인은 5년입니다. 동거봉양 몇 년? 10년. 알았죠? 10년. 우리가, 이거는 양도세에서 나왔죠? 양도세에서. 보세요. 양도소득세에서 나왔던데, 신랑, 신부가 혼인하면 집이 두 채잖아. 그죠? 두 채인데, 요거 몇 년 내에 팔면 되죠? 5년 내에 팔면 되잖아. 5년에 발마되고 내가 부모하고 세대를 합쳤다고 TV 두 채 됐죠. 요건 몇 년 내에? 10년 내에 발마돼. 요게 장애 시험에 나오는 거. 5년, 10년. 자, 한번 잠깐 넘겨 보세요. 그래 보니까 276쪽에 여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다시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전부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전부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선별해서 얘기해볼게요. 3번 한번 보세요. 3번. 3번 보면은 종부세 털린 거 찾아봐라. 전부 모두 기출 문제입니다. 보니까. 1번. 개인의 경우에 납세지는 소득세법하고 규정을 주는. 소득세도 국세잖아. 그죠? 주소지. 종부세도 주소지 세무서. 같다. 2번. 주택분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주택분 종부세에서 이를 공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해줘야죠. 그죠? 3번.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300%로 한다. 3배다. 아니고, 요거는 몇 프로? 50%. 주택만 아까 이랬던 상한제라고 했잖아. 그죠? 전체가 모두 몇 프로인데? 50%인데,
주택만 요래 해주고. 알겠죠? 그러면 건물에서도 모두 50%입니다. 50%. 알겠죠?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조정지역에 두 채는 몇 배? 두 배. 3주택은 세 배고 나머지는 모두 몇 프로? 50%. 그 3번은 토지니까 50%잖아. 50%. 그죠? 4번은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한 자다. 5년 동안은 1세대로 본다. 5년간. 그 다음 5번에 보면 종업원이 주택이다. 아, 이게 기숙사. 기숙사는 종부세가 돼서 뭐 된다? 제외. 그죠? 제외된다. 4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것. 모르는 인것. 과세대상 인것. 1번. 별장. 별장은 아니다. 그죠? 제외. 2번.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소유하고 있는 농지다. 농지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제외. 상업용 건축물은 제외. 건물은 제외한다. 공장 건물도 제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다. 뭐가 건축물의 토지? 무슨 과세? 종합. 뭐가니까 종합이잖아. 종합은 과세 대상이다. 그죠? 과세 대상 요거잖아. 주택하고 별도하고 종합이잖아. 그죠? 다음 이번에 예, 5번 남북가요.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정의는 재산세 과세 주택의 정의와 같다. 그랬죠. 요 주택의 정의는 다르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이런 주택은 다 제외되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그죠? 요 주택의 범위는 또 6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다르다. 또, 그 말도 들어가고, 또, 요 주택에서는 여기 뭐 되죠? 제외되죠. 그죠? 별장이 제외되고, 여기서는 주택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주택은 제외되잖아. 범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정의. 그 다음. 아, 주택의 정의네. 그죠? 주택의 범위가 아니고 시험 그 문제가 주택의 정의는 주거용 건물이니까 같은 주택 사람 사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제가 문제를 잘못 봤습니다. 주택의 범위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그 주택의 범위는 다르지만 주택의 문제가 정의잖아. 정의. 주택의 정의라는 뭐죠? 사람이 사는 집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그 주거용 건물은 같은 집이니까 그죠? 당연히 같죠. 그죠? 두 번째.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금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부분 틀렸다 그죠?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예. 요거는 개정됐는데 거기에 개정된 부분이 거기에 그죠? 수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그죠? 틀렸다. 3번 과세기준 현재 만 61세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고령자 세 공제는 20%다. 60세 넘었네요. 그죠? 몇 프로? 여기 있죠? 몇 프로? 10%인데. 65세대가 20%인데. 10%잖아. 틀렸죠? 3번도 틀렸다. 그죠? 4번은 재산세 관명 규정은 종부세 부과면을 준용한, 요 외에는 전부 준용입니다. 재산세를 준용한다. 3번은 틀렸습니다. 5번.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주택자 과세기준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은 5년 이상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죠? 그죠?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50% 할 수 있다. 여기에 틀린 답은 두 개입니다. 그죠? 2번 틀렸고 3번도 틀렸다. 그 2번도 틀렸습니다. 2번은 500만 원 아니고 얼마? 250만 원이다. 그렇죠. 250만 원인데, 250만 원. 자, 뒤로 가서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7번 한번 보세요. 7번, 종부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맞죠? 2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납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정부에서 부가과세를 선택적으로 하셔도 바뀌었네요. 그죠? 원칙은 뭐죠? 정부 부가, 즉, 보통 징수, 요게 원칙이고, 예외가 신고 납부다. 그죠? 바뀌었습니다. 그죠? 원칙은 보통 징수인데, 재산의 변동이 있는 자가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틀렸다. 3번. 전국의 토지와 주택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맞죠? 그죠? 소유자별, 개인별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분납은 할 수 있다. 물납은 할 수 없다. 맞죠?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주택과 종부, 토지, 그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고지서에다가 기재해서 공, 예, 과세한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1번에서 털린 몇 번이죠? 1번이죠? 국외자산은 물납할 수 없다, 그죠?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몇 번이죠? 국내에 2번,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국내, 외국에도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이거는 합산 안 합니다, 알겠죠? 우리 요 국내에 있는 사람은 1세대 몇 주택? 1주택으로 봅니다. 알겠죠? 이거는 국외에는 무조건 못된다. 과세 대상. 국외 주택은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알겠죠? 과세 대상이고 국내 주택에 집을 1주택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국내 따로따로. 따로따로. 응? 따로따로다. 알았죠? 그러면은 틀린 거 몇 번? 1번 정답. 이토를 안 본다, 알겠죠? 국내 주택만 따로. 국내, 우리나라. 1세대 주택, 알겠죠? 요건 따로, 따로, 따로. 3번. 양도세 비과세 대상 1세대에 대한 설명인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보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이죠? 5번. 5번은 아무 관계 없다, 그죠? 30세 이상이거나 사망했거나 이혼했거나 그죠? 거주자 사망으로 미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자, 뭐 5번이 아니고 그 3번이 되겠네 그죠? 3번 3번 말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인데 나이가 몇 세 30세 이상이거나 또 뭐가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두 번째 뭐가 있죠? 사망하였거나 또는 뭐 사망이잖아. 사망하여 배우자 사망하였거나 또는 이혼했거나 요게 1주택에 들어가는 있잖아. 상속은 요게 들어가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요거 들어가잖아. 상속은 정년은 얘기 없잖아. 그렇죠? 아닌 것은 3번입니다. 3번. 예. 다음에 4번 문제. 예정신고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몇 번이죠? 1번. 1번이다. 그죠? 허가구역에 있는 허가를 받은 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허가 받은 후에 청산했죠. 그 허가를 속한 달부터가 아니고 언제로부터? 청산일로부터. 2개월 내에. 2개월 내에 돼야 된다. 그죠? 네,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문제네요. 그죠? 예, 여기서 옳은 거 물었습니다. 1번 3월 15일에 양도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의 월말로부터 두 달이잖아. 그럼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죠. 틀렸네.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세액공제가 없어졌습니다. 없다. 예정신고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 관련한 무시세가 다시 부과, 또 한 번 더 부과되면 이거는 이중과세잖아. 그죠? 뭐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해야 되죠. 그 다음 4번. 예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 계산한다. 틀림없네, 그죠? 맞다. 4번. 확정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6월달이 아니고 5월달이잖아. 5월달. 그죠? 요래해서 오늘 마치고. 요, 이제 기본과정은 모두 이제 말하면 기본서 공부는 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약집으로 할 겁니다. 알겠죠? 그 요약집 강의 할 거니까, 이렇게 끝내고 다음 요약집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